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그 티어가 있을까? 저는 그래요. 요즘 뉴 택틱 나오고 나서 전술과 홈에 그리고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래요. 저는 제 스스로가 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라고. 이 새끼 방송 접냐?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? 저는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. 지금 이 스쿼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. 지금부터 어떻게 갈 거냐면 국호형은 맡은 구단을 위하여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키워야 한다. 팀 선택은 배정된 티어 안에 있는 리그에서 선택이 가능하다. 팀의 선수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일 팀으로만 가능하다. 단 현역 경기를 받지 않아도 되며 클럽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. 국가대표팀의 감독은 맡을 수 없다. 교체 선수의 후보자원들은 언제든지 영입이 가능하다. 선택한 팀으로 진행 중 중독 보기를 원하면 처음 스쿼드를 꾸린 시점부터 2주 후부터 가능하다. 어? 2주 후부터 가능하다고? 단 중독 포기 두 번을 진행할 시 티어가 강등된다고요? 아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? 선택한 팀으로 특정 조건 달성 시 배지를 획득할 수 있다. 배지를 획득 후 같은 나라의 리그를 선택할 수 없다. 아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강원FC 했으면 막 전북현대 안 되고 막 이런 거네. 그럼 다른 리그로 가야 된다는 거네. 명장으로 등극하면 컨텐츠가 종료된다. 난 지금 이미 명장인데 컨텐츠가 종료돼버렸네 그러면.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야 오케이 시청자의 후원 500개로 특정 선수를 하루 동안 필수로 쓰게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내가 맨유를 하는데 무조건 디마리아를 써야 돼. 그러면 디마리아를 씹었고 잠깐만 티어 상승 조건 아래와 같다. 4티어 중 총 3곳을 사용해서 챔피언스 달성 시 3티어로 상승. 3티어 총 3곳을 사용해서 챔피언스 달성 시 2티어로 상승. 2티어 총 3곳을 사용해서 슈퍼 챔피언스 달성 시 1티어로 상승. 1티어 총 5곳을 사용해서 슈퍼 챔피언스 달성 시 명장으로 등급. 그러면 3, 6, 9, 11개월인데? 일단 한번 해보자. 일단 이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4티어부터 1티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4티어 리그 어딜까? 우리가 좀 티어를 좀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같이 아 요정도면 4티어다 요정도면 3티어다 인정이 나오면 가려고 하거든. 일단은 뭐 무조건 1티어는 무조건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세리아 이렇게 적고 리그왕은 솔직히 2티어로 가야지. 왜냐면 많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. 우리 여러분들 이거 뭐 세계 축구 리그로 보는 게 아니라 피파에서 여러분들 왜냐면 딱 생각했을 때 사실 1티어에 대한민국 들어가는 게 맞거든. 근데 그러면 분노잼이야 맞잖아. 2티어 이제 여기에 이제 리그왕 그 다음에 네덜란드 포르투갈. 근데 여러분 봐봐 2티어를 어차피 3곳을 사용하는 거거든. 1티어는 5곳이고 그러니까 요정도에 5곳 충분히 나와. 근데 2티어는 총 3곳이니까 여기서 3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. 아니 프리미어 2부가 있고 라리가 2부가 있네. 여기에 이제 MSL까지 한번 넣어볼까? 아, 요정도 한 2부 리그 2티어를 정해놓으면 될 것 같고 3티어는 그러면 프리미어 3부도 가능하지 않아? 이러다 형부도 나오겠네 스발. 아 형부까지는 안 나와요. 대한민국 K리그 김포시민축구단 부탁드린다고요? 야 어디 살아 임마? 안 알려줌. 어? 그럼 4티어에 일단은 K리그 일단 중국리그 한번 넣어볼게. 여기에 막 아르헨티나 리그 이런 게 넣어야 되나? J리그? 그리스 있네 맞네.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, 요 정도를 이렇게 쭉 해서 한번 가보자. 나는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. 4티어 갈만한 팀을 좀 한번 좀 추려볼까? 여기에서 좀 일단 한 곳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세 곳을 사용해서 챔피언스 달성해야 되잖아. 일단 첫 번째는 정하자. 야 그럼 내가 지금 고향이 전남인데 전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전남으로 시작해서 가고 어?
아 고민이네. 어디로 가지? 아 그래도 근데 전남으로 가는 게 맞지. 아니 내가 전남으로 가는 게 맞아. 내가 전남 데리고 온 뉴스잖아. 뉴스까지는 아니어도 그 어린이 축구단 전남 데리고 오는데 SK리그 2부 팀은 두 번째 팀으로 선택 불가함.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땅땅땅 전남으로 갑시다. 저 갈게요. 전남으로 갑니다. 자 일단은 뭐 제가 그 전남 드래곤즈를 좀 맡게 됐어요 여러분들. 예. 전남 드래곤즈를 맡게 됐고 일단 굉장히 떨립니다. 예, 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금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태어난 곳이 또 여수고 전남 드래곤즈 제가 어린이 축구단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남 드래곤즈를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. 저에게 이렇게 감독직을 좀 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렵사리 예, 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일단 저희 선수들과 함께 챔피언스 찍는 게 목표겠죠. 예, 챔피언스 한번 쓱 한번 찍어보고 아 우리 선수들을 설레긴 하는데 아 근데 좀 마음이 좀 약간 아 눈물이 좀 날려고 하네요. 좀. 예, 감독이 진짜 꿈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또 감독을 맡게 돼서 네 예, 그 질사고자 빠졌네. 감독님이 구사하실 전술 스타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. 저는요 일단 화끈한 축구 일단 투톱을 과 전방에 배치를 해서 크로스 전술을 조금 사용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어찌됐건 우리 있고 점프력과 그러니까 제공권 그리고 헤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해 볼 거고요. 우리 팀의 에이스는 확실하게 맞아요. 저희 구단 가치가 2.5조인데 우리 팀에서 거의 1.5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씩은 무조건 넣어줘야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 살아남지 않을까. 왜냐면 과금을 투자했거든요. 우리 구단에서는 거의 뭐 파산 직전에 이르기까지 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못하면 바로 방출이에요. 선수들이 감독 경험도 없는 찌끄레기가 왔다고 수군대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너니? 제가 그 전남 드래곤즈 그 퍼스트 시절에도 윤영석과 성재경 제가 결부해서 국가대표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크레이지 윈 첫 감독 맞자마자 이관왕 바로 뭐 더블을 달성하면서 예, 크레이지 윈 시절에 또 우승을 또 2회 정도 경험을 했었고요. 저는 뭐 굉장히 좀 경험이 많습니다. 경험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 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우려하지 마세요. 시바꺼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무조건 이 팀으로 챔스 찍습니다. 저희 또 선수들과 함께 저희 선수들과 맞물린다면 또 이제 굉장히 좀 시너지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 챔스 운영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세요. 우려한 새끼들 보지 마세요. 자 일단 질문 여기까지 맞고 저 바빠요.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빨리 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뭔 소리야. 내가 주도한 소리라고 그래. 나 진짜 짜증나는데.